빠방하이 반응이 뜨거웠던 짱구 엄마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이번엔 짱구 아빠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축 하루 종일 회사에서 깨지고 집에 돌아오면 와이프 잔소리 두 아이들은 난리법석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요 가족을 지키는 슈퍼히어로 아빠는 전화무적 오늘은 짱구 아빠 시점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으로 요약해볼게요. 시작 전에 잠깐 짱구 아빠 이름이 신용식이냐 신용만이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CJ판에서는 신용식 개헌판에서는 신용만입니다. 요즘 투니버스 극장판 다 CJ 버전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식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짱구 아빠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든 짱구 아빠 지금은 가족을 위해 고된 일상을 반복하며 살지만요 물론 꿈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신영식 높은 건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깡촌 놀거리라고 해봤자 하나뿐인 형 신공식과 투닥거리하는 게 전부였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보이는 건 전부 배추밭에 옥수수밭에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하려는 날엔 산 넘고 물 건너 시내에 가야만 했고요 허구한 날 옥수수에 수박에 감자에 남들 다 먹는 과자는 먹어본 적도 없었죠. 그래도 가정의 분위기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화목했다는 아버지의 이름은 신돌식 직업은 농부로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가며 성실하게 살았지만요 가난한 형편은 못 벗어났죠. 그래도 때학볕에 고된 농사일을 하며 힘든 내색 한번 없었습니다. 이렇듯 워낙 긍정적이고 유연한 성격이라 마을에서도 인기가 상당했죠. 특히 아버지 신돌식은 같은 세대 보수적이었던 동년배들에 비해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부터 둘째까지 자식들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쉬는 날에는 두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추억을 쌓았고요. 때로는 형 같은 친구 같은 아버지로 형제를 자연스럽게 키워왔죠. 네, 어찌 보면 아들 신영식을 댐배로 키운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물론 여자만 보면 밝히는 면도 여기서 배운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세 명의 남자를 케어하려니 엄마의 고생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평소엔 상냥한 편이지만 조금만 선을 넘었다면 이거 보세요. 찰진 사투리로 멘탈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건 기본이고요. 주책맞은 남편을 쥐잡듯이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단도 있다는 하지만 철없는 아버지를 담당했던 건 다름 아닌 첫째 신공식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돈 쓰기 바빴던 아빠와는 달리 태생부터 짠돌이었던 신공식 어디 한번 외출하려고 하면 잔소리만 한 트럭에 철없는 아버지를 구박하며 아빠 담당 일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골에 살며 뭐든지 아껴 살다 보니 가족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짠돌이가 되었다고. 와? 그러던 어느 날 다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세 사람 어쩐 일인지 아빠는 멀리 시내에 있는 영화관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근처에 영화관이 있는데 굳이? 라고 생각했지만 두둥 미녀 주연 배우의 무대 인사라니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아빠와 함께 영화관으로 출발 한껏 기대를 하며 무대 인사를 보러 향합니다. 바로 그때 신영식의 미녀감지 레이더망에 들어온 한 여성 단숨에 주연 배우임을 눈치챈 영식은 곧장 뒤를 밟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영식이는 사인을 받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 사인이 그려진 포스터는 어른이 되어서도 간직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골 생활은 이렇듯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짱구 엄마에게 배 나온 아저씨 소리나 들으면서 내려치기 당하지만요 학창시절에는 꽤나 풋풋했습니다. 짜자잔 지금의 악성 곱슬머리는 온데간데 없고요 마치 그 녀석을 떠오르게 하는 감자머리 서타일이 포인트.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자를 밝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요 훗날 동창회에서 밝혀지길 같은 반 부반장이었던 영희와는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였지만 영식이의 단짝 친구였던 민구와 영희가 서로 마음이 맞는 바람에 사랑에 실패했 다고요. 이외에도 은비, 혜진이, 수연이 그리고 여장남자 마리수까지 아주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하죠. 와? 하지만 진정 애틋한 첫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신영식은 멀리서 굴러오는 공을 봤습니다. 바로 그때 한눈에 봐도 어여쁜 학생이 뛰어오고 신영식은 그대로 큐피트 화살에 정통으로 맞았죠.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어버린 이 상황 입은 굳어버렸고요.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애써 침착하게 공을 돌려주려던 그 순간 여학생의 웃음 한 방에 그대로 케이 이후 미처 이야기할 틈도 없이 학생은 공을 들고 사라져버렸고 신영식은 지독한 짝사랑에 빠졌다고. 뭐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아쉽지만 그 이후로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는 슬픈 후문이. 그렇게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신영식. 워낙에 다정하고 유순한 성격인지라 학교 생활도 학업 성적도 모든 게 무난할 줄 알았으나 두둥, 감자머리에서 벗어나자마자 알게 된 충격적인 악성 곱슬. 네, 이놈의 악성 곱슬 때문에 참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허구한 날 놀림받는 건 일상이었고요. 용기 내어 평소 짝사랑하던 썸녀에게 고백을 하던 날에는 머리가 너무 곱슬거린다며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했죠. 충격.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농사일도 돕고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미래를 기약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나날을 보냈는데요. 인생은 결코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신영식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비, 바로 대학 입시 실패. 공부 빼고는 이것저것 다 잘했던 신영식. 대학 입시 실패는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파칭코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미래에 대한 방황을 하며 속절없는 나날을 보냈죠. 이후 오랜 고민 끝에 정들었던 고향을 벗어나 도심으로 상경하게 된 신영식. 인생 첫 상경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신영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사회생활이요. 해본 거라고는 아버지 농사일밖에 없었죠. 당연히 무스펙에 가까우니 대기업은 꿈도 못 꿨고요. 셀 수도 없이 많은 면접의 고비에 시달리며 어릴 적 꿈꿔왔던 도심 생활의 로망은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첫째도 취업, 둘째도 취업, 오직 취업만이 살 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통무역계 회사인 떡잎 상사의 면접을 보게 된 신영식. 물론 이번에도 딱히 기대는 안 했지만요. 앞기압 운 좋게 떡잎 상사라는 회사의 영업 팀으로 취업 성공. 적은 월급이면 어때요? 신영식에게는 감사한 그 잡채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멕시코 포함 해외지사도 가지고 있지, 헬기를 타고 다니는 회장님이 있을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죠. 그렇게 출근을 시작한 20살의 어린 신영식. 물론 첫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직속 선배를 따라다니며 업무를 배웠지만 머리버리한 게 혼나기를 일쑤. 야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밤을 새워 일을 하는 건 부지기수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쪽잠을 청하며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회식은 또 얼마나 많게요. 하루 종일 혼이 나도 위로해주는 선배 덕에 시원한 맥주의 맛을 이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더운 날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던 그 시절, 원래 발냄새가 심하긴 했지만 생화학 무기가 된 건 아마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주말은 참 적적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먼 시골에 있다 보니 주말이면 오락실로 향했죠. 멍하니 혼자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잡생각도 걱정도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떡잎마을 주변을 걸어가던 영식이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인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 바로 그때 용기를 내어 불량배들에게 달려들었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위협을 해봤습니다. 맞두둥, 불량배의 펀치 한 방에 억당. 하지만 한전수전 다 겪은 직장인이 이 정도로 무너질 리가 없죠. 일주일 내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발냄새 어택. 지독한 발냄새에 불량배들은 기절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첫눈에 반해버린 두 사람은 둘 다 무역회사를 다닌다는, 시골에서 상경했다는 공통점 덕분인지 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게 인연이라는 걸까요? 처음 만났을 때 필이 딱 꽂혔던 그녀. 여느 연인들처럼 만나서 공원도 산책하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처음으로 손도 잡아보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설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주말 데이트는 왜 이리 설레던지. 멀리서 걸어오는 복미선의 모습만 봐도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둘이 천생연분이었는지는 몰라도 만난 지 1년이 안 되는 새에 서로를 결혼 상대로 낙점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그녀를 만나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복미선. 처음에는 그저 기분 나쁜 일 있었나 싶었지만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녀에게는 연락 한 통이 오지 않았고, 뒤늦게 정신 차린 신영식은 매일같이 회사에 전화해봤지만 누구랑 여행 갔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김없이 퇴근 후에 복미선에게 전화를 걸던 신영식은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에 악담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고, 설마 복미선 아니죠, 옆집 사람인데 취했다며 무작정 자고 간다고 하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하필 그때 복미선이 등장하고 이 막장 드라마급 광경을 모조리 목격해버립니다. 그대로 뺨따구 엔딩. 사실 복미선이 바랐던 건 영식의 프로포즈였습니다. 하지만 눈치라고는 일도 없던 이 남자, 아무리 신호를 줘봐도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했는데요. 오늘은 프로포즈하나? 그럼 오늘은? 미선이의 마음은 새까맣게 사들어갔던 것
거죠.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신영식에게 짜증이 날 대로 난 북미선. 신영식에게 얘기도 안 하고 미숙이와 발리로 훌쩍 여행을 떠나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영식이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오락실에 전전하며 살았고요. 밥이라고는 허구한 날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웠죠. 이대로 정말 끝일까? 그래도 차마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식의 집으로 뛰어온 북미선. 과정에 어찌됐던 이어진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다시 이어가기로 합니다. 정예 무엇? 하지만 이 커플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서프라이즈로 맥주를 사들고 온 영식이 하필 미선이 아빠 봉선달과 마주칩니다. 딱 봐도 성격 장난 아니어 보이는 예비 장인어른. 소문은 들었지만 역시는 역시나였습니다. 시원하게 호통 한번 듣고 카페로 끌려왔죠. 이게 무슨 일? 쉽지 않을 걸 예상했지만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미 미선이는 점 찍어둔 남자가 있다며 포기하라고 선전포고를 놔. 그때 돌이킬 수 없는 망언을 내뱉고 말았죠. 하지만 저희는 아직 포기하고 말고 할 사이가 아닌데요. 무슨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은 현실. 아직 회사에서 자리도 못 잡았지. 집도 없지. 만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 결혼 상대로 생각한 건 맞지만 결혼은 너무 먼 얘기 같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최악. 봉선달은 이런 흐리멍텅한 성격은 싫다며 다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미선이도 한 번은 참지 두 번은 못 참죠. 이번에는 큰 상처를 받았는지 또다시 이별을 고합니다. 사랑.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번에는 정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왔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 오는 어느 날 서점에 간 신영식. 책을 고르다가 어떤 여자와 손이 닿았으니 바로 북미선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연임을 다시 한번 직감합니다. 이번엔 정말 그녀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한 영식. 빠르게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 자리를 만들죠. 당연히 그 난리판을 쳤던지라 허락을 받기는 어려웠지만요. 진솔된 영식의 모습을 보던 봉선달은 의외로 대쪽같은 구석이 있다며 만남을 허락. 결국 결혼 전제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북미선이 22세가 된 해에 9월 11일 바닷가에서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합니다. 신영식은 힘들게 프로포즈를 한 만큼 결혼기념일은 당연히 챙기는 거고 프로포즈한 날을 잊지 말자며 프로포즈 기념일을 만들죠. 물론 이 결과는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지만요. 와! 이 커플, 아니 부부, 난관은 이제 시작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야근에 쌓여있는 업무에 월급은 쥐꼬리에 북미선과 함께 맞벌이를 해봤자 통장은 궁핍하기만 했죠. 신혼여행은 그저 사치일 뿐 가까운 국내 여행조차 가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짜자잔. 여기가 신혼집. 이름하여 허름맨션. 달랑 하나 있는 방에 이런저런 살림살이를 놓다보니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집이 어찌나 좁은지 출근 시간만 되면 한 공간에서 식사도 차리고 면도도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고요. 파리가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광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할 수 있었다는. 물론 월세 20만원도 내기 빠듯했던 용식이는 허름맨션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절약하기 대작전. 북미선은 좋아하는 옷 쇼핑을 완전히 끊었고요. 슈퍼의 세일 날짜는 반드시 기억. 외식은 절대 금물. 무조건 집에서 해먹었고요. 신영식 역시 용돈을 최대한 아껴 쓰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집은 작지만 행복했던 그때 부부 사이의 금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2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도 회사일로 정신없는 영식. 아내의 태교도 돕지 못했고요. 출산 전까지 아예 이름을 정할 틈도 없이 바빴죠. 그래도 마음이 넓은 아내 북미선은 74색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까지 나와 들어간 회사를 간두면서 태교에 집중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장대비가 쏟아지던 5월 5일 자신의 생일도 잊은 채 야근을 하고 있던 영식. 무엇보다도 큰 선물을 받습니다. 아내가 곧 출산할 거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 홀로 힘겹게 버텨내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조금도 지체할 틈이 없었는데요. 하필이면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택시를 잡기란 쉽지 않았고 빗속을 정신없이 달려 산부인과에 도착하죠. 하지만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아내의 곁을 지키지 못한 영식.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그 고통스러운 상고를 이겨냈을 아내를 생각하니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은 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이름을 정할 시간. 영식은 품속에 고이 간직해둔 쪽지를 꺼내는데 비를 흠뻑 맞았던지라 종이가 젖어서 이름이 지워져 있었지만요. 대신 그중 남아있는 글자를 합해서 짓기로 합니다. 그 이름하여 짱구.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 짱구가 태어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아이가 생기니 더더더 좁아진 신혼집. 짱구는 매일같이 벽에 부딪히는 놀이, 벽장에 낀 물건 놀이나 하고 있고요. 집이 좁아서 틈만 나면 넘어지기 일쑤였죠. 지금은 짱구가 어려서 아무쪼록 버틸만 하지만 이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 바이브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유치원에라도 들어간다면 더 이상 원룸에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간 열심히 아껴 쓰고 절약해 모은 돈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 물론 그 결단은 강단 있는 북미선의 몫이었지만요.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푼돈에 가까운 돈. 집은 대출받아서 사면 되고 대출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아껴서 갚으면 되니까 통 크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쥐꼬리만한 영식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첫인상 보자마자 돈 없어 보인다며 무시했고요. 지금 집보다 좁은 집, 한넘어 집, 무너져가는 집 다 돌아다녀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우리의 럭키보 이 짱구가 한 곳을 가리킵니다. 마침 그 부동산에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집이 한 채 남아있었죠. 방 4개에 거실, 주방까지 있는 새 집. 여기로 보나 저기로 보나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직장과는 멀어도 너무 멀다는 점. 평생 왕복 2시간이 넘는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물론 장기용자 32년을 생각해도 앞이 캄캄했지만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오랜 고심 끝에 이 집으로 결정한 겁니다. 네, 짱구네는 그렇게 집을 사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장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든지. 5살로 훌쩍 자란 짱구, 전업주부가 된 와이프. 이미 예상은 했지만요, 예상보다도 더 지출이 많았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 짱구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키즈 모델, 피겨 스케이팅, 발레, 과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적극적으로 밀어줬죠. 물론 다 이런 엔딩이었지만요. 짱구 엄마는 말해 뭐해, 아직 20대라 그런지 가끔 철없는 모습이 이해는 가지만요. 폭우한 날 지름신이 강림해 20만원이 훌쩍 넘는 원피스 만 몇 벌이나 넘게 사놓기도 하고요.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값비싼 다이어트 용품 사서 죄다 벽장에 짱 박아놓고요. 쿠폰 한번 응모하는 날에는 한 달 내내 모찌 음식에 청국장에 한 재료로 며칠 내내 우려먹기도 하죠. 참다 참다 한 소리라도 하는 날에는 난리가 납니다. 쥐꼬리 월급이라며 타박 주는 걸로 1콤보, 가뜩이나 적은 용돈을 삭감하는 걸로 2콤보. 괜히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게 되죠. 물론 신용식도 아내가 고생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5년 대출금에 3인 가족 식비에 짱구 유치원비에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짱구가 흰둥이까지 주워왔으니 흰둥이 사료값은 물론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짱구 도시락 싸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에 출산까지 다 손수 차려주고 낭비하는 것 같아도 화재보험에 가족들 보험까지. 적은 예산에서 하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가계부 정리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빠질 지경이죠. 무엇보다도 데빌구를 전담하는 것 자체가 성격을 안 버릴 수가 없죠. 아내의 고생을 알기 때문에 찍소리 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요.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이라 구박받지만 가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약 중대한 프로젝트라도 맡게 된다면 밤새워 서류 작성을 하는 건 기본. 휴일에는 타회사 거래처 부장을 위해 더운 떼약볕 아래서 하루 온종일 바베큐를 구워주기도 했고요. 하나뿐인 직장 동료는 허구한 날 사고를 쳐대는 바람에 괜히 옆에서 된통 깨지기도 했죠. 신영식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기운이 축 처져서 돌아온 신영식. 어째 집안은 시끌시끌하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요. 이런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자꾸만 핀잔을 줍니다. 밥상 앞에서도 한숨을 푹. 평소였으면 시원한 맥주 한 잔에 훌훌 털어버릴 남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쎄했죠. 알고 보니 오늘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데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잘 추진되던 기획이 엎어졌다며 우울해 있었답니다. 짱구가 깊이 잠든 밤, 신영식은 아내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청하는데 두둥.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월급쟁이는 영 적성에 안 맞는다고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쿨하게 그만두라고 위로해주는 복미선. 이럴 때 보면 역시 멋진 우리 아내. 바로 사직서를 써버립니다. 다음날 비장한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 신영식.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에게 혼나는 짱구를 봅니다. 이거다. 이 녀석은 아무리 혼나도 기가 죽는 법이 없다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상쾌하게 출근길에 오르죠. 언제나 응원해주는 아내의 말썽쟁이 아들의 가장은 기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샐러리맨의 삶이란 참 고달픕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는 날에는 완전 넉다운. 그래도 집에 들어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피로가 싹 풀리죠. 네, 신영식의 하루의 낙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맛있는 안주에 귀여운 아들이 따라주는 맥주.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맥주에 환장하던 신영식, 어른이 돼서는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렸는데요.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공인 해제, 따로 저녁을 먹는다면 거의 무조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고요. 스스로 술을 절제하지 못해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결국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거나 술값을 모조리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날 두드려 맞는 엔딩을 마주하죠. 사실 술만 문제인 건 아닙니다. 흡연도 문제였는데요. 밥 먹는 식탁에 에서도 TV를 보면서도 거실에서도 마당에서도 담배를 물고 있었죠. 10년 넘게 담배를 피운 골초라 금연을 하는 게 쉬울 리가 없었죠. 하지만 신영식이 금연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오늘따라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는 신짱구, 가뜩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잔터라 컨디션이 영 별로였는데요. 힘든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보니 반찬이 이게 뭡니? 힘들게 일하는데 신경 좀 써달라고 투정을 부린 뒤 담배를 한 대 피우죠.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내의 둘째 임신. 아차 싶은 마음에 담배를 서둘러 꺼봤지만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짱구 엄마는 울먹이며 자리를 피했죠. 사실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도 맥스에 달한지라 신영식 역시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하철에서 남자랑 입맞춤을 하지 않나, 프레젠테이션 때 짱구 때문에 망신을 당하지 않나, 사무실에서도 줄담배를 피우는 걸로 헛헛함을 대신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점심시간. 아침에 아내에게 모난 짓을 한 게 마음에 걸렸던 신영식, 도시락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뚜껑을 열어보자 보이는 투박한 편지 한 통, 복미선의 손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였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고 역에서 내리는데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짱구와 짱구 엄마가 마중 나온 거죠. 울컥한 신영식은 모든 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집으로 향하던 와중 담배를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이때 이후로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죠. 신영식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한 번 더 성장을 했습니다. 신영식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 7시 짱구 엄마의 다소 과격한 모닝콜로 기상한 영식. 몸은 무겁고 잠은 오고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참 소란스러운 두 사람. 짱구는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옆에서 쫑알쫑알. 아내는 주말에 놀러가자며 툴툴거리고요. 빵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이후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는 지옥철을 지나 회사에 도착한 신영식. 끝없는 업무에 굴레. 잘하려고 노력해도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깨지고 또 저기서 털리고 하루 온종일 상사에게 탈탈탈 털리다 보니 하루가 순삭.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왔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영식. 물론 오늘도 정말 고되긴 했지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짱과 짱아를 보니 피로가 싹 풀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이제 좀 푹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너 심심한 짱구 짱아를 상대해줘야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야죠. 아주 세 명이 로테이션으로 난리라는 그의 애환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발냄새입니다. 땀흡수 안 되는 싸구려 정장용 양말에 오래된 구두의 콜라보는 아예 핵폭탄급인데요. 얼마나 고약한가 하면 발냄새만으로 흰둥이가 정신을 잃기도 했고요. 구두에 치약까지 잔뜩 발라 물로 씻어내도 보고 하루 종일 바깥에 놔둬봐도 오히려 고약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우동, 결국 아빠의 발냄새에 기절해버린 짱구. 네, 신영식 본인도 완벽한 아빠, 남편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앞뒤 안 보고 짱구 엄마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요. 유혹에 약해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온 적도 많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요. 어느덧 그의 나이 30대 중반. 누구나 그렇듯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철없을 때가 있지만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가족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역시 신영식은 보면 볼수록 친구인 것 같네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 좋으면 엄마 시점에서 아따맘마 몰아보기로 돌아올게요. 마무리, 아직 흰둥이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고구마?